웨이야, 반갑습니다. 블레이드 위버예요. 이번에 해볼 게임은 침피 침파스 더 게임. 80년대 식당에 유출된 광고를 다운로드 한 후 당신의 집은 초자연적인 사건이 시작됐다는 그런 얘기 같아요. 침피 침파는 7부작 유튜브 웹시리즈의 짧은 속편이래. 나는 보지를 못했는데 유튜브의 웹시리즈로도 나왔던 그 스토리를 게임으로 만든 것 같아요. 해보도록 합시다. 응? 뭔가 치네? 이걸 보는 사람 안녕? 나는 최근에 유출된 비디오를 다운로드한 사람이래. 익명의 사용자로부터. 바보래. 아, 이걸 보는 순간 큰일 나는 건가 본데? 침파스? Okay, lads, let's take this from the top. Do you want to know what's driving everyone bananas? Well, come on down to Chimpy Chippers. Enjoy our wide range of milkshakes, burgers, and fries, and have you coming back for more. Are you as excited as Chipper the Chimp is? 귀여운데? 침팬지 피자 가게인가봐. Sorry. Bloody monkey. Just who cares? Just we're gonna do it again. Just give me another go from the top. 뭔가 원숭이가 말을 안 듣나 봐. Alright, give me one more from the top. 좋아, 다시. Do you want to know what's driving everyone bananas? 뭐야? 어? 뭐라고 써 있는데 영어로? 굶주렸대. 배고프대. 엄마. But has no one realized how fucking creepy it looks? Or is it just me? Because I can tell you right now, I'd never take my daughter to... 원숭이 눈빛이 바뀌었어. 눈알만 떠있네? 어이구, 에러 났어. 카메라 피드를 방문하래. 근데 아까 그 위에 올라갔던 글이 막 배고프다 그러고 굶주렸다 그러고 또 다른 동물들은 갇혀있지 않다 그러고 근데 마지막에 내가 여기에 앉아있는 걸 보고 있대. 뭔가 큰 잘못을 저지른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 우리가 해볼까요? 오, 거실? 뭐 이상이 없는데? 여기 왜 이렇게 어둡지? 아, 이렇게 어두운 데를 비춰볼 수 있구나. 요렇게. 침대방 같은데? 창고. 여긴 문 앞. 현관. 오 마이, 뭐 왔어. 원숭이 왔어. 불 꺼졌어. 지하로 가서 전원을 켜래. 이거 뭔가 좀 약간 원근감이 희한하게도 보이네. 어, 뭔가 BGM으로 희한한 소리가 나. 좀 내려가 볼까? 지하에 전원을 내리라고 했는데? 안 내려. 집이 굉장히 크네? 일단, 다른 문들은 안 열리는 걸로 봐서 그냥 지하로 내려가야 될 것 같아. 뭐 이상한 소리 하지? 여기가 지하인가 봐. 딴 데 한번 가볼까? 아까 현관 쪽에 원숭이 왔었는데? 침팬지? 뭐가 시끌시끌거려. 안 들어오죠, 당연히? 아, 내 발소리인가 보구나. 라디오? 냉장고? 부엌 같은데? 뭔가 케밥을 해드시려고 했나 보다. 데일리 뉴스? 뭔가 이게 줌도 되는구나. 크게 봐야겠다. 어, 이렇게 한 바퀴 돌아왔어요? 거실은 없는 것 같아. 아, 여기가 지하실이네. 요거? 켜졌어. 켜져? 어, 뭔가 오고 있는데? 오 마이. 헐. 사물함. 애니메트로닉스요. 침팬지네. 어거동.
안 걸렸어. 뭔가 캔디의 버거가게 나오는 체스터 좀 비슷한데? 처음에 광고도 버거가게 얘기였었던 것 같고, 버거가게 광고였던 것 같고. 정문을 통해서 탈출을 하래. 창문으로 나가면 안 될까? 아, 지금 이거 정문으로 나갈 캐파가 아닌데? 뭐 다 헝그리라 그래, 헝그리. 배가 얼마나 고프길래 온통 벽지를 헝그리라고 써놨어. 어? 쪽지가 있다. 테일러. 주인공이 테일러인가 봐. 미안하다. 오래된 학교에 노트에 관련돼가지고 기차를 좀 일찍 타야 된대. 학교에 가시나봐. 일이 좀 잘 풀리고 나면 전화 통화를 하재. 사랑하는 아빠가. 아빠네 아빠. 아빠가 교사셨나봐. 어디론가 가셨어. 그건 그렇고 아빠? 지금 여기 원숭이가 들어왔는데요? 아빠? 원숭이 애니메트로니스가. 오. 불빛 불 들어오네? 나 잡아먹으려는가 본데요? 지금 배고프다는데요? 어떡하죠? 식인 원숭인가봐요. 정문이 이쪽인가? 여기야? 오오오오오. 뭐야, 다른 공간이잖아? 아까 집 앞에 나가는 길이었는데? 어버동. 헐! 원숭이 뒤에 따라왔었어. 어떻게 해야 돼? Please wait to be seen. 앉아서 기다려주세요. 햄버거가 나올 거니까요. 돈가스인가 본데? 돈가스를 드셨었네. 오, 싹 비우셨네. 맛있었나 보다. 음식 좀 하시나 봐. 손님들이 그냥 싹싹 다 한 점도 안 남기고 다 드시고 가셨어. 음식의 퀄리티가 좋은가 봐. 근데 분위기가 영 안 좋은데. 여기 색깔이 녹색, 녹록한 게 녹록해 보여. 조명을 좀 바꾸셔야 될 것 같아. 너무 녹록하잖아? 약간 놀이끼리 한 걸로 해주셔야 밥맛이 더 좋은데. 여기 뭐야?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빨간 건 사과. 사과는 맛이. 뭔 소리야? 뭐 해야 되는 거지? 둘러보는 건가? 이게 굉장히 긴 터널이 있어. 어? 뭐 소리 나는데? 저 터널로 가야 되나 봐. 여기 아무도 둘러봐도 아무것도 없거든? 이게 뭐지? 어? 화장실? 계세요? 어? 열린다. 여기가 네모네. 어? 근데 뭐 아무것도 없는데? 뭐지? 여기? 뭐 청소 하나 말았는데? 그런가? 없어. 저기 뭔가 녹색 불이 난다. 저기 뭔가 있다, 그지? 여긴 뭐지? 깜짝이야. 오! 마이! 원숭이 탈의실인가? 미안해, 옆봐서. 너 옷 갈아입는데 내가 모르고 문이 열려져 있길래 그냥 살짝 들이밀었던 것 뿐이냐. 오해하지 말았으면 좋겠어, 원숭아. 오? 아우, 눈부셔. 뭐지? 어? 이거 꺼도 될 것 같은데? 카메라? 너무 눈부신데? 뭔가 써있어. She is watching you. 그녀가 너를 보고 있대. 우리도 너를 보고 있대. 그래서 눈이 이게 걸려져 있는 거야? 아, 내릴 수 있다. 오케이. 그래서 다 눈을 해놨어? 이거 다 보고 있는 거야. 동그랗게 보고 네모나게 보고. 그래서 아, 뭘 볼 게 있다고 보고 그래. 부끄럽게. 뭐야, 커튼사에 빛이 희한하게 나오는데? LED 설치해놨는 거야? 촛불도 그러고 보니까 다 LED 같아. 그지? 진짜 불이 아닌 것 같아. 창밖에 빛도 희한하게 녹색이야. 어? 여긴 문이 있지? 아, 맞아. 아까 반대쪽으로 이쪽으로 왔을 때 여기 살짝 문이 열려 있었던 것 같다. 잠깐만. 그러니까 이게 다 들려지는 거 봐서 여기 뭔가 있나 본데? 뒤에? 그지? 어, 여기서도 식사를 하셨구나. 담뱃불도 연기가 녹색이야. 거미줄 쳐져 있네. 오래됐다는 얘긴데? 왜 담뱃불은 방금 켜져 있는 거지? 그러면 이 오래된 식당에 방금 누군가가 왔다는 얘긴데? 이 집은 오래 있었고?
음식을 먹다가 사라진 건 오래됐고 방금 누군가 여기 왔다가 갔어. 아 이거 아까 왔던 그 원숭이가 흡연을 하나 보네. 담배는 몸에 안 좋다. 폐에 안 좋다. 끊어라잉. 원숭아. 아무것도 없네. 뭐야? 암호가 있네. 그럼 암호가 이거 뒤에 있나 본데. 다 열어봐야 되네. 뭔가 빠뜨리는 게 있나 보다. 아 여기 아래 뭔가 좀 다르네 사진이. 결혼식 사진. 그죠? 여기 써있다. 미란다와 실베스터 결혼식. 에이프릴 1983. 1983년 4월. 1983, 1983. 1, 9, 8, 3. 빙고! 예스. 열면 안 되는 판도라의 산다를 열린 건 아닌가 모르겠네. 그 미란다라는 그 여자의 방인가 봐. 화장대도 있는 거 보니까. 침대도 있고. 남자 사진 있네. 잘생기셨네. 훈남이야. 여기가 신혼방이었구나. 여기서 있다. 1983년 12월 7일. 난 처음에는 높은 힘에 의해 내 아기가 다뤄지는 것에 대해 축복을 받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가짜 전령이 나를 속였다. 난 그들의 생각이 들린다. 그들은 내 안에서 자라고 있고 난 내가 이성을 잃을까 걱정된다. 신을 거스린다. 그들은 먹을 공간이 필요하다. 나쁜 에너지만이 그들을 만족시키고 인류는 더 많은 고통을 얻을 것이다. 우리는 완벽한 음식이다. 말이 무서운데? 내 아기를 구하기 위해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느님이 도와주시기. 미란다. 미란다가 임신을 한 것 같아. 이 아이가 이제 자라고 있는데 뭔가 이상한 영혼들이 괴롭히나 봐. 열쇠. 5? 60? 어? 어? 사진이 있다. 맞네. 아이의 사진이야. 근데 여기 이렇게 돼 있는 거 봐서 유산했나 보다. 여기서. 바뀌었어. 눈동자로 아기 사진이. 다시 가야 되나 봐. 뭐야? 엄청 크고 까만 여자 괴물이 서 있어. 누구세요? 잘 가세요. 나가면 안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냐? 가야 되나 봐. 사라졌어. 어두워. 와, 불도 다 꺼졌네. 녹색 눈알만 딱 있네, 이제. 담배 연기랑. 여기요? 어디 가셨나요? 아, 여기 지하였구나. 세이브? 어? 무슨 소리 나? 탈출하고 굳이 왔는데 뭔 소리? 오 마이 원숭. 무서운데 귀엽게 따라오네. 왼쪽에서 오지? 마이. 왠지 빛이 있는 데로 가면 되지 않을까? 따라오는 거. 찾았다. 나이스! 오케이. 프레쉬. Chimpy Chippas was open for 3 months before the shooting in January forced the temporary closure of the restaurant. Miranda Rigby, the woman who held 29 people captive inside Chimpy Chippas restaurant in January before she proceeded to shoot herself. 29명을 가둬놨었대요. 침팬지 우리 안에. 희생자가 한두 명이 아니란 얘긴데 그러면? 뭐지 이거? 배터리가 생겼는데? 리볼버? 총알? 뭐 이렇게 많이 줘? 엄청 많이 주는데? 캐샵을 쏟아놨는데 여기? 오 마이, 리볼버 총알을 준 이유가 있었구나. 애니메이션에서도 나오는 거야? 걔 쏘라는 건가? 오마이? 어머 뭐야, 검 괴물 여자 그 괴물이 나오네? 이 조작감이 별로 안 좋아. 몇 대 맞춰야 되는 거야? 해봐. 머리 봐. 머리 살벌해.
어, 머리 흔들리면서 오는 거 봐. 드라이를 안 하고 오셨나 본데? 아! 생각보다 빨리 따라오고 내가 좀 느린 편이거든? 아, 조준이 되는구나. 조준 사격. 오, 세 방? 연속 세 방? 아! 재장전. 총알은 맞네? 미스. 얼마나 맞춰야 되는 거야? 됐다. 어? 다시 내 방으로 끌려 들어왔어. 카메라 확인하래. 카메라 1번, 2번, 3번, 4번, 5번. 뭐 아무것도 없는데? 뭐지 여기? 여기 왜? 오 마이! 침팬지? You thought you could escape us, and yet you have set us free. You watched the video and walked through our spaces. Now we follow you back to your world, and we are so hungry. My! 잘 만들었다. 마지막 그 뉴스 신문 내용이 집 한 채가 있던 이 공간에 갑자기 식당이 들어섰대. 그게 아까 그 침팬지가 나오는 침피침파라는 레스토랑, 그게 생겼다는 얘기고, 그게 이제 잉그리드 지역에 갑자기 나타나니까 주민들이 놀랬다. 원래는 아이언브룩의 워세스 에비뉴 35번지에 있었던 그 건물이 이동을 했다는 거죠. 통째로 주민들 입장에서는 갑자기 저택에 있던 집이 식당으로 바뀌니까 이상하게 느꼈던 거죠. 그리고 80년대 이후에 여성 한 명이 실종됐는데, 그 여자 있잖아, 총으로 쐈던 그 여자가 아마 미란다였던 것 같고, 테일러 리우도, 그러니까 아들 주인공도 실종이 됐대 결국에. 그리고 아버지는 1984년도에 이 침팬지 레스토랑의 광고 성우였대. 테이프에 나오는 그 목소리가 아버지 목소리였던 것 같아요. 그거를 이제 아들이 본 거고, 그리고 아들이 총을 들고 쏜 거는 엄마였던 거지. 그러니까 다 연관이 있었던 거죠. 한 가족에 다 연관이 있었던 일이고, 침팬지의 레스토랑에는 29명의 사람이 이 침팬지 우리 안에 갇혔었고, 그 침팬지가 그 사람을 먹었었나봐. 그리고 그 침팬지는 이상한 귀신이나 혼령 같은 거에 씌였던 거고, 그 애니메트로니스. 스토리가 그렇게 되는데요. 퀄리티 굉장히 좋고, 스토리 탕탕하고, 그래픽 좋고, 영화가 좀 많긴 하지만 아주 몰입도 있게 잘 만든 것 같아요. 침피 치파스의 레스토랑 공포게임이었습니다. 플레이드 이거였고요. 좋아요, 구독하기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에서 봐요. 우이바!